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는 진행에 대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는 탄신 160주년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매주 금요일 6회로서 가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회 중에 2회는 기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2차는 매주 15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강의하실 분 말씀 보시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주관하는 경북 독립운동사 바로알기 강좌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를 향해 들어주십시오. 국기에 대해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문제를 듣겠습니다. 일동 문영.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훈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장님의 개강 등사가 있겠습니다. 정신이 뭔데요? 선비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선비 정신이라 했지만 선비가 뭔지 그래서 그 속을 관통하고 있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 네 가지 찾기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새로운 네 가지 정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의, 신명, 사의, 창신. 그래서 한자씩 따서 정신의 창.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우리 기념관에 그 가운데서 독립운동에 관한 정의로운, 정의로운 정신,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신명, 또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어울림, 어우러가는 세상, 그리고 앞서 나아가는 정신. 이런 독립운동사에서 나타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혼은
살리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 동문운동위원회이 그 일을 맡아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시작하고 오늘 군에 시작하고 또 문경에서 이제 용천으로 동화로 쭉 이렇게 강좌가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의미가 저희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2007년도에 분양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사님이 그래서 막 작년 1월달에 경남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선거하고 그래서 내년 연말쯤 되면은 대구를 포함해서 울릉, 군인, 그냥 다 포함한 모든 시군의 독립운동사를 전시하고 강의하는 기념관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공사가 저희 지금 조달청에 시공사를 정한 내용으로 저는 유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대구까지 포함한 독립운동사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모든 시군을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저희 작년에 인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그리고 하나가 더 합쳐진 것이 저희 경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올해 여러 가지 기념사업 중에 하나로 왕산 페이스백을 기념하는 사업을 1년간 추천합니다. 그래서 기념강연회라든지 자비집 발간이라든지 또는 UCC 교재대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왕산 페이스백을 기리는 그런 요즘 그 짧은 문화 콘텐츠 작업하는 경진들이다. 또 국내 유적지 탐방 그리고 해외 유적지 조사 이렇게 1년 동안 왕산 의성경을 기념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작년도에는 추강 김지석 선생님 기념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프로그램이 어울려서 오늘 여러분들께 독립운동사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건물과 자리를 말해주신 구미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에 선뜻 뜻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왕산회의선생기념관 김교홍 간사님의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좌 개강식을 마치고 잠시 후에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